중성 아무띠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고요. 제가 그냥 고민이 있습니다. 카메라 켰는데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곧 대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11월 10일에 대회를 나가는데 그때 제가 유산소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탔잖아요. 근데 그 2시간씩 3시간씩 타려고 헬스장에 가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거든요. 또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타는 건또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테이블을 놓고 편집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게 자전거를 사고 스탠딩 테이블 같은 걸 사가지고 편집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 그걸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괜찮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좀 있는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좀 많이 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인데 179만 원이거든요. 크로스핏 할때 많이 쓰는 컨셉2의 바이크 에르그인데 뭐 실내 자전거 180만 원좀 오버하긴 한데, 근데 이게 또이 가격 방어가 잘 됩니다. 중고로 팔면 다시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만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고 고민을 해볼게요. 주무십시오. 사나요, 과연. 사야겠지. 사고 팔면 되잖아. 아깝나. 3천 받으면 뭐. 그 생각으로 써야지. 그 생각으로. 지를게요. 캬. 왔나? 와, 왔나? 형님, 집에 컨셉트 바이크랑 모페이지 바이크랑. 그래, 그럼 사야지. 하고 다시 팔자. 세달 타고 파는 거야. 좋았어. 다른 선택이다. 무조건이지.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타면 되잖아. 그냥 보일 때마다 탄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핸드폰 터치 한 번으로 178만 원 나갔네. 가자! 자, 오늘은 7월의 첫날, 7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4분입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팔민이랑 헬링짐을 가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왔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전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갔다 오니까 보여드릴까요? 너무 큰데? 이렇게 자전거가 왔습니다. 이제 이거를 집으로 넣을 건데 집에 공간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택배를 한번 뜯어볼 건데, 말씀드렸지만 중고로 구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또 인기가 많고 그만큼 중고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샀습니다. 사고 대회가 준비가 끝나면 팔던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샀으니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지? 저런 거 맞지? 택배 뜯기 꿀팁, 안 쓰는 왼쪽 칼로 이렇게 까주면 됩니다. 오 쉣. 자, 꿀팁 아닌 걸로. 오, 오, 야. 와, 야, 본체. 내가 이걸 샀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아유, 모르겠다. 모르겠다, 되겠지. 아유, 무슨 생각으로 샀는지 잘 나.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나 이걸 본 적이 없지. 자, 마지막으로, 안장. 아이고, 야, 바퀴가 무겁구나. 근데 이거 화면은 왜 없지? 오케이, 화면. 제가 생활할 공간은 없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좀 버리고 올게요. 조립을 한번 해볼까. 자, 이런 거는 설명서를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나대면 안 돼. 나대다가는 아주 큰 코를 다치기 때문에 나대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시간이 없는데 이걸 과연 30분 안에 조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 드라이버도 주네. 아, 그래, 쉐키드 드라이버가 좀 신기한 드라이버네. 아,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뜯어가지고 조립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4번 요거랑 세우는 거를 연결을 해라.
어우 허리야 씨. 하나 둘 오케이. 아 허리야. 아이고 됐다. 아이고 허리야. 다음 했고 여기에다가 핸들을 넣어야지. 오우씨 불 들어왔고. 자. 됐다 다 했지 이제. 와 됐다. 한번 타보자. 언박싱 끝. 아 다리야. 자 맛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소음은 어느 정도. 오케이. 자 저는 이제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씻고 이제 약속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해봤는데, 자 중성 아무트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7시 55분입니다. 이제 일어난 지 10분 됐는데 제가 오늘은 유산소를 이렇게 집에서 해볼 생각입니다. 집에서 유산소를 가볍게 하고 체육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샀으니까 1시간만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좀 보고 집에서 타도 되는지 소음도 좀 측정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를 신어야 되니까 바로 신고 할까. 생각보다 페달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발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좀 챙기고 물에다가 EAA 아침에 녹음 좋다 하더라고요. 먹으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체육관을 가야 되니까 시간 2시간 정도 남아있는데 하고 샤워하고 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내 사이클링 출발. 제가 보통 대회 준비할 때도 600 정도 넣고 탔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노트북으로 영상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아래층도 아니고 원룸 빌라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소음이 옆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아랫집으로 가거나 층간소음이 발생할까봐 조금 조심해서 타고 있긴 한데 첫날이니까 조심해서 이 정도로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는 500 정도로 타고 있습니다. 시끄러울까봐 매트를 한 번 더 접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접고 해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타봤습니다. 제가 밖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는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이제 구매해서 오늘 처음 타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대회가 한 130일 정도 남았는데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전거 열심히 타가지고 뽕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왔고요. 가기 전에 밥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은 고구마, 요거트, 아이스닭 소프트 닭가슴살, 아이스닭 스팀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당분간은 오전 유산소를 체육관을 가서 할 건데 그 시간이 조금 다가올수록 집에서 유산소를 계속 타볼 생각입니다. 남편 아니잖아. 또 딴 데는 빌려갖고 또 줘? 네.